그러면 무슨 문제로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진짜 막 화가 나면은 아이고 저 삼촌 뭐뭐 낯수다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막 화가 났어요. 막 대현! 네! 용신나다! 그렇죠. 그러면 용신나다에서 뒤끝 빼고 용신! 정답! 아무 때나 편하게 보시면 몸빼 맞이 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세 글자인데 그중에서 두 글자만 제가 몸통적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여름에 특히나 많아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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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 중에 파리가 들어가요. 세 파리 아니. 파리. 자, 우리가 바띠 갈 때 걸어가면 아프니까 못 타요. 못 타요, 우리가 밭에 갈 때. 차. 자전거에. 그렇지. 그러면 합치면? 자전거. 무슨 파리? 자파리! 자파리 장대! 서울 촌놈이라서 예. 자파리가 뭔지 모르는데, 자파리가 뭔지 이 서울 촌놈한테 좀 걸어줬어요. 예. 이것도 힘으로 더글락, 더글락. 더글락, 더글락.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는 더글락. 더글락, 더글락. 더글락. 아, 이게 자파리 맛이? 그럼 선물 삼촌, 선물도 자파리 해가십소. 예. 자파리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가십소. 보내신 거? 예. 이거 아니 어. 하나 자파리 좋습니다. 할망 자파리 할 거라고. 자. 우리 엉덩이 삼촌. 오케이, 통과. 아, 이거 두 글자인데요, 삼촌.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 힌트 좀 주세요. 이거 진짜 완전 모르겠어요. 아, 노인 회장님. 여기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셨죠? 제가 하는 거. 정답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고요. 맞출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자, 절대 정답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한 5, 60년대 우리 사람이 잘 못 살 때 우리가 먹던 거예요, 먹던 거. 우리가 이게 아, 저, 먹던 건데. 저거 먹어요? 네. 조파! 네? 아, 우리 삼촌 앞으로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삼촌.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시고. 자, 오늘 어떻게 삼촌들 조금 이 퀴즈, 제주 퀴즈 제가 좀 부족하지만 좀 어떻게 재밌고 괜찮으십니까, 삼촌들? 네! 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지금 박수 치시는 분은 다 찍었죠? 예. 성공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가운데 정확하게.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안 되죠.